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에 강남역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멕시코 음식 파이타를 집에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할라 모르겠어요. 60대 아저씨가. 자, 여기 보시면은 사워크림하고 샬사 소스, 그 또띠아, 닭고기, 새우, 소고기 뭐등 이렇게 야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울토마토 자르겠습니다. 다음은 양상추 쓸겠습니다. 자, 적채를 또 쓰겠습니다. 어우, 소리가 크네. 아보카도 손질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보카도 반 잘른 다음에 실을 빼고 빠졌죠? 자, 다음에는 파프리카 자른 다음에 자, 양파 썰겠습니다. 양파는 좀 얇지 않게 썰어도 됩니다. 구울 때쓸 거니까요. 자, 닭고기를 에어프라이에다 굽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소고기를 뜯어서 익히겠습니다. 먹음직스럽죠? 자, 중요한 고기를 올리겠습니다. 아, 소리 좋습니다. 소금을 뿌리고 하죠. 어느 셰프는 멋있게 뿌리던데, 저는 그냥 뿌리겠습니다. 후추. 자, 뒤집습니다. 자, 잘 익혔습니다. 잘라서 먹을 준비하겠습니다. 고기를 자르겠습니다. 잘 익었어요. 맛있게. 믿음입니다. 양파를 데치겠습니다. 고기를 곧던 데다 해야 고기 맛도 되고 기름도 약간 있고 그래서 넣겠습니다.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우를 굽겠습니다.
기다려야죠. 네, 소금을 약간 뿌려서 간을 하겠습니다. 후추,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좀 뿌려주겠습니다. 자, 에어프라이에 치킨 잘 익었죠? 네. 자, 이제 예, 담기 전에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새우 등 야채 이제 세팅을 하겠습니다. 네, 세팅 중입니다. 색깔이 이뻐서 한번 찍습니다. 예. 자, 또띠아를 굽겠습니다. 예. 네. 큐. 예. 노릇노릇해졌습니다. 예. 자, 이제 세팅이 다 됐습니다. 이제 한번 싸먹어 볼까요? 예. 자, 야채 넣고. 적채, 양상치입니다. 방울토마토, 파인애플. 네, 이제 소고기입니다. 새우. 새우가 날라다니네요. 어이구, 치킨도 살아서 날라나? 치킨 담겠습니다. 자, 양파. 아까 익힌 양파. 네. 이제 소스를. 넣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싼 다음에 침이 나옵니다. 벌써. 자,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천상의 맛입니다. 안 가봤지만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